안녕하세요. 세무사 박근호입니다. 자, 이제 원가관리에게 수업을 시작할 건데, 원가관리에게 재경관리사 시험 문제 어떤 유형부터 보게 되면, 시험 문제는 40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40%는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고, 60%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이론 문제가 40%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론 문제도 여러분들이 등한시 하시면 안 되고, 꼭 잘 기록해 놨다가, 그리고 시험에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은행입니다. 문제 은행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만들어진 문제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이 문제만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시험에 가셔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예, 그런 어떤 시험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자, 8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원가 관리에게 목차가 쭉 나오는데, 자,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원가 배분과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배분과 원가 계산. 자, 원가 배분, 원가 계산에서는 첫 번째로, 원가의 기초 이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요. 자, 교재 보시면 원가 관리 회계의 의 그리고 원가의 분류, 행태나 어떤 추적 가능성에 따라 원가의 분류, 그리고 원가 흐름의 흐름, 원가의 3요소가 있고 뭐 제조 원가 계산, 그런 원가액의 흐름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원가 배분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보조 부분이나 제조 간접 부분이 있으면 그런 원가 배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1단원에서는 가장 원가 회계의 기초 이론, 기본 개념들, 그리고 기본 용어를 배우는 단원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이 있어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주로 어떤 납품종 소량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 쓰이게 되고, 주로 어떤 주문 제작하는 그런 회사에서 쓰이는 원가에게 방식인 원가 회계 방식이고,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요. 세 번째로 종합원가 계산이 있어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어떤 소품종으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제조업에 쓰이는 이제 원가 계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표준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자, 표준원가 계산은 기업이 어떤 사전에 설정해 놓은 원가를 기업에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비교하는 그런 이제 원가 계산 방식을 말하고요. 다섯 번째로 변동 원가 계산 방식이 있다. 자, 변동 원가 계산 방식은 고정 제조 간접비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변동 원가만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는 그런 어떤 원가 계산 방식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변동원가 계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요. 자, 원가 배분 원가 계산은 총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는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의 원가가 얼마냐, 얼마짜리를 생산하는가, 그런 이제 제품의 원가를 배우게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챕터 두 번째 보시면 계획 및 의사결정이 있고요. 자, 계획 및 의사결정 파트에서는 기업에서 쭉 기록하고 계산한 이런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몇 개 팔아야 이익인지, 몇 개 팔아야 손익분기에 도달하는지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을 CVP라고 합니다. 주로 원가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손익분기점 그리고 목표이익 그런 것을 분석하는 그런 툴을 배우는 게 CVP 단원에서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의사결정하는데 이런 원가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데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단기 의사결정은 주로 화폐의 시황가치를 고려하잖아요.
특별 주문을 수락해야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부품을 자가 제조해야 될지 아니면 외부에 맡게 될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단기 의사결정을 배우는 이제 파트고요. 세 번째는 장기 의사결정을 배우는 파트인데 여기서는 토지나 어떤 공장 그리고 대규모 설비 등 장기 투자하는데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배우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단기 의사결정을 관련원가, 관련원가라는 표현을 쓰고요. 장기 의사결정에 필요한 파트를 자본예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 및 성과평가. 자, 통제 및 성과평가 파트에서는 실제 어떤 결과치를 가리고 우리 회사가 잘했냐 또는 잘하지 못했냐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특히 세 가지가 있는데 책임 회계, 그리고 성과평가, 경제적 부가가치 이 세 가지 파트를 이제 배우게 되고요. 성과평가,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 자, 책임 회계를 보게 되면 책임 회계는 우리 기업의 사정에 놓은 어떤 예정 원가와 그리고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를 어떤 비교하는 그런 파트를 말하고 성과 평가는 어떤 제조 부분이나 판매 부분 또는 사업부 부분별로 그 부서별로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회계를 이제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가 가치는 주주의 이익을 계산할 때 어떤 재무회계의 손익계산서 이익 관점보다는 어떤 재무관리 어떤 관점을 이제 도입해서 그런 주주이익을 계산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배우게 되고, 원가액의 파트는 그거죠. 회사가 주로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얼마냐, 우리가 얼마짜리를 생산했느냐, 그런 어떤 제품 원가 계산하는데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액의 파트는 어떤 계획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통제나 성과평가하는 것을 배우는 파트를 그게 이제 관리액이라고 해요. 자, 계획 및 의사결정을 관리액의 파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품 원가 계산한 파트를 원가 회계 파트라고 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목차를 이제 구분 정리했고요. 각종 신의론 어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든지 어떤 수명 주기 원가 계산 이런 것은 각각 원가 계산할 때 신의론을 차례대로 이제 배우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목차를 한번 정리를 했고 교재 2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21페이지 보게 되면 어떤 회계 체계를 설명해 두는 단원인데, 자, 기업은 경제적 활동을 하죠. 기업은 판매라든지 어떤 제조, 그런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합니다. 이런 경제적 활동을 화폐 단위로 측정을 해요. 화폐 단위로 측정한 다음 유용한 정보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회계 정보를 생산한 것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자, 회계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이용자하고 내부 이용자. 자, 외부 이용자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주주들, 그리고 기업에 어떤 돈을 이제 빌려주고자 하는 채권자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세금 계산을 제대로 했느냐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있겠죠. 자, 내부 이용자는 경영자가 있고요. 자, 크게 이렇게 정보 이용자는 외부 이용자하고 내부 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회계는 반드시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돼요. 자,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니까 우리는 객관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 이용자, 경영자는 특별한 원칙이 없어요. 일정 기준이 없고요. 이것을 목적 적합하다, 즉 목적에 맞게 회계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 그것을 목적 적합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우리는 재무회계 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내부 이용자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 정보를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해요. 자,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것은 주로 과거에 발생한 어떤 경제적 사건이나 결과들을 재무회계 관점에서 기록 회계 처리하는 거죠. 이것을 과거 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거 지향적이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나 결과를 기록하는 회계다라고 해서 과거 지향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최종 생산되는 어떤 회계 정보는 두 가지가 있겠죠. BS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재고로 기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리회계 파트에서는 주로 의사결정하는데 경영자들이 의사결정하고 그런 어떤 회계를 이용하고 이것을 미래지향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기업에 이 제품을 생산할지 아니면 생산을 안할지 또는 신제품을 도입할지 도입하지 않을지 얼마만큼 투자를 할지 그런 미래에 기업이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회계 파트를 관리회계 파트라고 하고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정부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외부 이용자, 내부 이용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원가회계의 파트를 보겠습니다. 원가회계는 재무회계 파트에서 쓸 수가 있겠죠. 제품 원가 계산하고 재고 계산하는데 재무회계 파트에서 원가회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회계에서 미래 의사결정이라든지 수익성 분석에 원가회계를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재무회계 파트에도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회계 파트에도 속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면 21페이지. 자, 회계란 기업의 경제적 활동을 화폐 단위로 측정, 기록, 분류하여 전달함으로써 정부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활동이죠. 주주들이 이쪽 기업에 주식을 살지 않을지, 그리고 채권자들이 자금을 대여할지 않을지. 자,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쓰이는 것이 이제 회계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는 보시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회계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무회계, 자, 재무회계는 기업의 정부 이용자인 주주나 어떤 채권자 등에게 그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그리고 현금 흐름의 변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분야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떤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의 작성이나 보고
이런 관련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관리회계인데 마지막 줄에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정보 유용자, 즉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박스표 한번 볼게요. 자, 박스표를 보시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만 보시면 정보의 내용 및 속성을 보게 되면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다. 그리고 객관성을 강조한다. 당연하겠죠.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기록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회계는 특별한 어떤 원칙이 없어요. 기업의 경영자들이 필요한 원가회계 정보를 뽑으면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목적 적합성을 강조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박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원가회계 영역과 관리회계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제품 원가 계산, 자, 제품 원가 계산을 원가회계 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 및 의사결정, 그리고 통제 및 성과평가, 자, 계획 및 의사결정하고 통제 및 성과 파트를 관리회계 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무회계에서는 주로 재무상태표에 재고를 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두 가지로 구분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3페이지 원가회계의 자, 원가회계의 의의를 보시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조활동과 영업활동에 관한 원가 자료를 확인, 분류, 집계하는 어떤 회계 분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가회계는 재무상태표상의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 설정, 경영 활동의 통제, 성과 평가 등과 같은 관리적 의사결정에 수용하는데 원가 정보도 쓰인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페이지. 자,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원가회계 영역을 구체적으로 이제 좀 정리하고 있는데 자, 원가회계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제품 원가 계산이죠. 제품 원가 계산을 하는데 원가회계가 쓰이고 주로 상기업이 아닌 제조기업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품원가 계산 정보는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에 계산될 매출원가와 관리회계 자산평가의 근거자료가 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계획 및 의사결정을 있는데 자, 미래의 경영활동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미래 상황에 맞는 경영활동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집하고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어떤 경제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통제 및 성과평가라는 것은 실제 어떤 기업에서 예상한 사전에 설정한 그런 예상원가와 그리고 실제 발생한 그런 원가 간의 차이를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런 것을 경영자가 평가하는 것을 통제 및 성과평가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보시면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자, 다시 정리해놨는데 원가회계는 역사적 원가자료를 집계하고 측정하고 어떤 배분하는 어떤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통제, 성과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게 되면 자, 최근에는 어떤 원가회계나 관리회계 구분을 하는 것이
모호하다. 저 구분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구분 실익이 없다는 것은 원가액의 영역을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 좁게 정의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서로 사공 안에 정보를 어떤 제공하는 분야이다. 그래서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현대에서는 같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원가 계산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성과평가는 서로 별개가 아니에요. 즉,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는 서로 별개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면,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면, 이런 계획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통제 및 성과평가 하는데 잘 이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과평가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원가 정보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관리회계 파트에서도 의사결정이나 통제 성과평가 하는데 정확하게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보게 되면, 그래서 최근에는 원가에게 관리에게 거의 구별하지 않고 동의어로 그래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가에게 한계점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7페이지 보면 원가의 개념이 있는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사례를 들어서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연필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자, A라는 회사가 연필을 제조해서 판매하려면 원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건비가 근로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가 공장이 없다면 공장을 임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계를 가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를 또 가동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자, 연필이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이 필요할 겁니다. 노동, 근로자. 연필을 제조할 근로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가 공장이 없으면 공장을 임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필을 제조하는 기계가 있을 것이고 기계를 가동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기계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겠죠. 전기를 가동해야 될 겁니다. 자, 다른 거 여러 개 있겠지만 이렇게 다섯 가지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A라는 회사는 연필이란 제품을 생산하겠죠. 연필이란 제품을 생산해서 최종 판매를 할 겁니다. 자, 판매를 하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재가 되겠죠. 그리고 판매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가의 정의를 한번 내릴게요. 원가의 정의는 특정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원가의 정의를 내리면 원가란 첫 번째로 특정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자, 특정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원가가 될 수 없다. 자, 이 연필을 제조하는데 이 원재료인 나무가 보관을 잘못해서 썩었어요. 창고에 보관을 잘못해서 나무가 썩으면 그 썩은 나무의 원가는 특정 목적, 연필을 제조하는데
연필을 제조하는 목적에 달성하지가 않았죠. 그런 것은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원가란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입니다. 자,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이다. 자, 이 연필을 제조하기 위해서 원재료가 소비해야 되고, 그리고 인건비가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공장 임차료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를 가동해서 기계 감가상각비가 발생해야 되고, 전기를 가동해서 전기료가 발생해야 됩니다. 즉,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이다. 즉, 지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출.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폐가치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원재료 얼마 발생했고, 노동자 인건비 얼마 발생했고, 그리고 공장 임차료 얼마 발생했고, 이렇게 화폐가치로 측정을 가능해야 된다. 자, 원가의 정의 다시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하게 되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달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폐가치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원가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 유무에 따른 이제 분류를 보시면 그게 자산 비용 손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산 비용 손실. 자, 자산이라는 것은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수익 획득에 아직 사용이 되지 않았다. 자, 연필을 제조하는 회사를 예를 들어보면 수익 획득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으면 재고가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재고로 기록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업 외부로 판매되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손실이라는 것은 수익 획득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 즉 원가성 없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그런 부분들은 손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수익 획득에 이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 이것은 원가라는 표현을 안 쓰고, 원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손실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가령, 연필 제조하는 회사에서 원재료인 나무를 정상적인 제품 생산하는데 이용하지 않고 보관을 잘못해서 나무가 썩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버림으로써 발생된 어떤 그런 비용들은 원가가 될 수 없고,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손실. 자, 이렇게 수익 창출 유무에 따라서 원가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원가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원가의 특성은 첫 번째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교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연필을 제조하는데 자연적인 어떤 공기라든지 어떤 바람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공기나 바람을 우리는 원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교환 대가가 없다는 거죠. 경제적 교환 대가가 없기 때문에 원가라는 쓰지 않고, 즉 그래서 원가의 특성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교환 대가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어떤 소비액이다. 자, 정상적인 소비라면 정상적인 제조 활동에서 소비된 것만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어떤 감모 손실 이런 부분은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죠. 정상적인 제조 활동에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소비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이에요.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 물품이나 어떤 서비스의 소비액이라면 구입했다고 바로 비용화되는 게 아니죠. 가령 우리 기계 같은 경우 기계를 구입했다고 바로 비용화되지 않아요. 즉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익 활동에 기여하는 그 기간으로 안분 계산하는 거죠. 자, 그것을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구입했다고 바로 비용화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했다. 자, 원가의 특성은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해야 돼요. 자, 제조 활동이라든지 어떤 판매 활동, 그런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어떤 이제 발생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 같은 어떤 이자 비용은 우리 원가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것은 어떤 기업의 어떤 제조 활동이나 어떤 판매 활동에 이용되지 않고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비용이기 때문에 원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자, 이렇게 원가의 특성 네 가지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교환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정상적인 제조 활동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물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액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 활동에서 발생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 활동이라면 기업의 제조 활동이라든지 판매 활동에서 발생한 그런 이제 원가라는 것이죠. 그런 비용이야만 원가가 될 수 있고, 원가의 특성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교재 27페이지 보시면 원가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멸된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이다. 기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조하면서 지출되는 금액이 바로 원가라는 것이에요. 28페이지 보시면, 자, 그림 1-5번, 원가의 분류가 있죠. 자, 원가는 제품 제조 원가, 원가는 자산과 비용과 손실로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자산은 수익 활동에 아직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재고 자산으로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 획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은 손실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쓰게 되고요. 자, 세 가지 용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산, 그리고 비용, 그리고 손실이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원가의 특성 있죠. 원가의 특성은, 자,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일체의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원가는 좀 전에 설명드린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자, 교재에 보시면 1번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 자,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교환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공기나 바람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환 대가가 없기 때문에 원가라고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갈로 2번에 정상적인 소비액이다. 자, 정상적인 소비액, 정상적인 기업의 제조 활동에 쓰이는 것만 포함시키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가치의 감소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9페이지 보시면, 자, 기업의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원가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된다. 사용을 해야만 비로소 원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경제 활동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의 제조나 판매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만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조나 판매 활동이 아닌 그런 어떤 이자 비용들은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자, 이렇게 원가의 특성 네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및 그림 1-6번에 있는 박스는 1회도 갈 때는 보지 마시고 2회도 갈 때 뒤에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하시고 2회도 갈 때 보시면 좀 쉽게 감이 와닿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자, 30페이지 원가 대상. 자, 30페이지는 이제 원가의 구체적인 용어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교재로 읽으면서 쭉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칠판에 사례를 들면서 그 교재에 있는 어떤 용어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압축연수와 마찬가지로 연필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연필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공장에서는 일반 연필을 제조하고요. 그리고 고급 연필을 제조하는 회사다. 자, 제품이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 연필과 고급 연필. 자, 일반 연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가 참나무와 그리고 A라는 흑연이 이제 필요하다. 자, 일반 연필을 제조하는데 이용한 참나무와 A 흑연에 발생한 원가가 100이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일반 연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어떤 인건비가 200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고급 연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재료가 느티나무와 비흑연이라고 할게요. 자, 느티나무와 비흑연이 발생한 원가가 재료 원가가 200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고급 연필을 제조하는데 쓰인 인건비가 300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반 연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참나무와 A흑연이 100원. 그리고 일반 연필 제조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200, 그리고 고급 연필 제조하는데 필요한 느티나무 원재료와 비흑연이 200, 그리고 인건비가 300이었다고 할게요. 자, 위에 거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일반 연필과 고급 연필 쓰인데 얼마가 들었는지 그 인건비하고 그리고 원재료를 바로바로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한 게 있어요. 자, 공통으로 사용한 게 페인트가 있고요. 페인트. 페인트가 100원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인트는 일반 연필과 고급 연필의
동시에 사용된다. 즉 같이 사용된다. 공통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독관이 있습니다. 감독관이 발생한 경비가 200이라 볼게요. 자, 이 감독관은 일반 연필 제조하는 근로자하고 그리고 고급 연필 제조하는 근로자를 감독해요. 이 친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농땡이는 피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이제 감독관이고요. 자, 그리고 건물 임차료가 있고요. 자, A라는 회사는 자기 공장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했어요. 그 임차한 발생한 비용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일반 연필 제조와 고급 연필 제조하는데 공통으로 사용한 기계의 감가상각비가 1,000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계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런 전기 발생했는 게 전기료가 500. 자, 일반 연필과 고급 연필을 제조하는 이 기계의 가동에 따른 전기료 발생하 500이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거 이 원재료와 인건비는 일반 연필과 고급 연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이고, 밑에 거는 공통으로, 즉 같이 사용하는데 든 비용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공장에서 발생한 어떤 제조 관련 지출 내역을 정리를 하게 되면 크게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 그리고 직접 추적하지 못하는 원가.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그리고 이 발생한 경비들을 재료 원가, 그리고 노무 원가, 구분할 수 있고,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이외의 모든 제조 관련 경비를 제조 경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조 관련된 어떤 비용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게 6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 연필 제조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재료. 참나무, 흑연, 백이 있고요. 그리고 고급 연필 제조한 느티나무와 흑연 200이 있겠죠.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원재료, 그것을 직접 원가라고 3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노무 원가를 보게 되면, 자, 일반 연필 제조하는 근로자 200이겠죠. 그리고 고급 연필 제조하는 근로자 300이겠죠. 두 개를 더하면 여기가 500이 되고요. 그리고 간접원가를 보면, 재료 간접원가를 보게 되면 일반 연필, 고급 연필 동시에 사용한 페인트 100이 있겠죠. 그리고 감독관, 일반 연필, 고급 연필 근무하는 근로자들 감독하는 감독관이 간접 노무원가가 되겠고, 감정 노무원가의 비용은 200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경비. 자, 제조경비는 공통으로 사용했죠. 공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간접 구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발생된 비용들을 쭉 정리하게 되면 건물 임차료가 있겠죠. 건물 임차료 1,000원, 그리고 기계 감가상각비 1,000원, 그리고 전기료 500. 이렇게 기업에서
공장에서 발송한 제조 원가를 이렇게 비용을 정리를 쭉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뒤쪽에 나오는 어떤 내용인데 원가의 3요소는 개념, 원가의 3요소는 개념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원가의 3요소라는 것은 첫 번째로 직접 재료 원가, 자 직접 재료 원가 300 금액으로 표시하면 300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금액으로 표시하면 500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이외의 모든 제조 경비를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자,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이외의 모든 제조 관련된 경비를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한다. 그러면 제조 간접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경비들 다 더할 수 있겠죠. 다 더하면 금액이 얼마죠? 1000 더하기 1000 더하기 500, 200, 100 하면 2800 되죠? 자, 이렇게 원가에 대해서는 원가의 3요소로, 원가의 3요소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요.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자, 이렇게 원가의 3요소를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요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원가의 용어들 정리를 할게요. 자, 한 좀 쉬고 2교시 때 원가의 개념, 원가의 용어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